짠해서 오늘은 아주 재밌는 복장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서본 사람만 안다는 그 엄청 대단한 곳인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 타면 주는 옛날 버전인 걸로 알고 요즘에 다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2018년도에 삼포 적금 시절에 퍼스트 타보지 않았습니까? 퍼스트는 그냥 비행기도 못할 이런 코로나 시국에 맞이해가지고 이 잠옷을 입으면 항상 그때를 떠올리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롯데 온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갑팡님께서 열심히 1등을 달리고 계시고 이마트도 전통 강호로서 열심히 잘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롯데는 요즘 보이지가 요즘에 임원들을 뭐 불가리 한다고 열심히 막 하는데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어. 이마트가 슥닷컴 해가지고 모든 이마트 기어를 다 하나로 뭉쳤거든. 내가 최근에 비슷하게 한다고 롯데온이라는 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가슴 아프네. 너무 가슴이 아파. 하지만 우리는 항상 롯데마트를 엄청나게 즐겨 쓰는 사람 입장으로 무료로 롯데마트 얼마나 좋은지를 홍보하고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롯데마트를 요즘에 애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롯데 오너스라는 걸 가입을 하면 배송이 사실상 무료야. 2만원짜리 1년 멤버십을 하면 바로 2만원을 돌려줘. 포인트로. 그럼 그걸 바로 할인해서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공짜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고, 롯데마트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 온 두 개랑 마트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쓸 수 있는데 아이디 두 개를 파가지고 돌리니까 총 8번. 근데 다른 데도 그렇게 무료 배송 쿠폰 남발하는 데 있지 않아? 쿠팡이 하긴 하는데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허들이 없는 게 없어.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 금액이 있다든지 신용카드를 이걸 받아야 돼. 실제로 우리가 매장에 가는 것처럼 할인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한 개씩 살 수 있는 사과, 낱개 사과 같은 것도 있고, 소량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쿠팡 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이 또 이렇게 완전 낱개 판매 같은 게 거의 없는 거야 사실상. 원래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가지고 대량으로 많이 사오고 그걸로 일주일 버티고 이랬는데 이걸 하니까 신선식품을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로 온리프라이스가 있는데 생수는 2,000원, 우유는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두통에 3,000원이잖아. 두통에 3,000원. 일반 우유가 있고 저지방 우유가 있고 락토프리 우유까지 있어. 혹시나 해가지고 이 우유 브랜드가 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건국 우유더라고. 건국대학교 건국 우유. 우유 자체도 뭐 이상한 우유도 아니고. 맞아, 괜찮아. 냄새도 안 나. 지금은 평일 밤 7시 반입니다. 아직까지 새벽 배송이 돼. 새벽 배송? 누르고 밤 11시까지 배송을 하니까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에 받을 수도 있지만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마켓컬리처럼 막 12시까지 주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8시, 9시쯤에는 새벽 배송이 다 차는 것 같아요. 마켓컬리랑 확실히 차별화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마켓컬리는 아이템들이 좀 더 고급진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게 있어. 자, 그리고 만약에 주문을 하고 나서 배송 회차가 다 차지 않았다면 추가로 주문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문 더하기 가능 회차라고 있습니다. 내가 주문했던 거에 배송비 없이 포함해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미국에 있는 느낌을 좀 느껴보고자 화씨로 온도를 좀 바꿔요. 또 여름이 아니고요. 영도입니다, 영도. 새벽 2시 22분에 온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송이었죠? 청소시켰어? 매우 가볍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단점이 왜 박스가 두 개냐? 이러고 있어,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은 지금 과대포장의 실리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통통 비어있어. 통을 같이 넣어도 좋은데 이게 시스템상 차도 하기를 하면은 그것만 따로 하나봐. 그냥 비닐 포장하거나 이렇게 그냥 여기서 넣어줘도 될 텐데. 깨지는 건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죠. 아이스팩 안 녹았어요. 우유, 오리. 또 불만인 거는 너무 과대포장인 것 같아요. 이마트나 쿠팡 같은 경우에 와이스박스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반납하고 우리처럼 자주 시키는 사람한테는 매번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오케이. 오늘 점심은 바질 페스토 펜네 파스타입니다. 네, 성공! 자, 이번에는 새벽 배송이 아니라 일반 배송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에 오늘 8시 50분부터 밤 11시까지 도착 보장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6 hours later. 비닐이 너무 무서운데요? 비닐이 너무 달리. 비닐 오리라 그런지 아이스크림 별로 없지 않는데 딱 정말 심플하죠? 9시 반에 시켜가지고 지금 8시 반이었으니까 정확하게 6시간 만에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주문을 해도 배송비 부담이 없으니까 최고입니다. 생각만큼 완전 2인 가구를 위한 초소량은 맞지 않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고구마를 검색하니까는 700g, 1kg, 감자, 당근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봉다리 팔다든지, 당근 같은 경우도 한 봉으로 팔지 딱 한 개를 팔진 않는 것 같아. 이마트는 진짜 한 개 한 개 이렇게 팔긴 팔더라고. 그리고 또 롯데마트의 단점은 아주 식빵이 품절이 아주 많이 돼. 품절이 되면은 아예 이 노출이 안 되게 하면 좋은데 있는 걸로 알고 딱 눌렀을 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품절,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은데 품절, 약간 페이크들이 좀 많고 식빵들이 은근히 품절이 되게 많이 돼. 사람들이 아주 마켓컬리니 숙배송이 아니라 새벽배송이라고 하는데 롯데마트는 바로배송입니다. 지금 주문하면 바로 배송 올 수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거네. 지금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게 뭐죠? 아이지. 지금 당장 먹고 싶어. 편의점 가기가 너무 귀찮아면 롯데 슈퍼프레시로 딱 들어가자. 10시에서 12시 전까지 배송해준다고 딱 나와.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을 때 주문하면 참 좋겠지? 야간 배송 있지? 짜라란.
롯데마트는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다 배송비를 무료로 해주거든.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배송 쿠폰을 쓸 수 있어. 근데 롯데 슈퍼프레쉬는 왠진 모르겠는데 10,000원이 넘어야지 무료 배송 쿠폰을 쓸 수가 있어. 어차피 한 달에 두 번밖에 무료 쿠폰을 더 안 주는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최소 주문 금액을 뒀어야만 했나, 그런 게 좀 아쉽지. 맛살이 좀 쿨하게 풀어주는 게 어떨까. 근데 롯데 슈퍼프레쉬는 진짜 이건 최고인 것 같아. 바로 배송을 해주잖아. 대만족입니다. 기업들이 고생이 많구만. 우리나라에서 사다가 다른 나라에서 못 사고 있어. 땅이 좁아서 가능한 서비스. 거짓말처럼 지금 시간 10시 정확하게 1시간 지난 시점 누군가 왔습니다. 어디 한번 봐보시죠. 진짜 롯데다 배송을 해주지. 롯데가 디테일이 약해. 짜라란. 네, 양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을 생각해서는 이게 낫긴 하겠다. 비닐로 배송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겠네. 정확하게 1시간 만에 과자 먹고 싶을 때는 1시간만 참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롯데 프레쉬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 오늘은 몇 달 며칠이죠? 1월 1일이요. 뭐 연중 무휴 배송이 가능.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의무로 휴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럴 때도 요거는 배송이 되더라고. 그리고 오늘도 1월 1일인데 아침에 햄버거 빵 시켰잖아. 지금 보면은 배송 중이야. 배송 기사님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2021년에는 롯데마트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면서 팬심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두각을 나타내면 또 너무 두각을 나타내면 혜택이 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두각을 나타내면서 혜택 같은 거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에도 많은 영상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